아, 예, 안녕하세요. 전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구조는 자료 구조만 가지고 우리 시험에 잘 출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료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향후 이제 공부를 할때그 조각조각이 이제 전체 그림 속에 들어가겠죠. 아, 자료 구조는 데이터 스트럭처의 약자, 데이터 스트럭처에 이제 번역된 글이고요. 자료를 컴퓨팅 시스템에 저장하는 방법을 자료 구조로 합니다. 그러니까 방법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 스트럭처 구조이면서 방법인 거죠. 저장할 때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필요하게 되고, 그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공간과 시간적 효율성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의 성능을 표현할 때도 공간과 시간을 표현하는데 결국 자료 구조와 맞물려 있다는 거죠. 개념도를 보시면 자료 구조는 크게 보면 선형 구조와 비선형 구조, 파일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은 파일 구조는 다 예외로 놓고요. 선형과 비선형에 관심을 가질 텐데 선형 구조에서도 선형 리스트인 배열과 레코드는 연결 리스트와 또는 이 큐, 스택, 데크 이런 데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얘도 논외로 놓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결국은 선형 구조의 연결 리스트 스택, 큐, 데크 데크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네 개와 그 다음에 비선형 구조의 트리와 그래프 트리에서는 일반 트리, 이진 트리가 있습니다. 일반 트리와 이진 트리가 있고 또는 이제 이진 트리의 조금 확장판인 힙 있습니다. 힙. 이진 트리 확장판 힙. 그래서 일반 트리는 물론 이제 데이터베이스 비트 인덱스 일반 트리를 많이 쓰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좀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은 이런 구조입니다. 비선형 구조에서는 트리와 그래프, 트리 중에서도 이진 트리와 힙, 그다음에 방향 그래프와 무방향 그래프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첫 번째 외워야 될 거. 선형 구조 네 가지가 뭐가 있다? 연결 리스트, 스택, 큐, 데크. 그 다음에 비선형 구조는 트리와 그래프가 있고, 트리는 일반 트리와 이진 트리가 있고, 이진 트리는 좀더 확장하면 힙이 있다. 그 다음에 그래프는 방향 그래프와 무방향 그래프가 있다. 상세한 정보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료 구조를 좀더 상세하게 보면, 선형 구조에 스택, 큐, 데크, 연결 리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비선형 구조에 트리, 그래프가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선형 구조 먼저 보겠습니다. 선형 구조에서 스택은 후입 선출법이죠. 뭐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후입 선출법이고 스택의 키워드는 푸시와 팝입니다. 데이터를 밀어넣을 때,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이게 키워드고요. 이 푸시와 팝이 이제 프로그래밍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가 되겠죠. 큐는 선입 선출법입니다. 데이터가 먼저 들어간 게 먼저 사용할 수 있죠. 키워드는 풋과 겟입니다. 풋과 겟. 그리고 큐에는 선형 큐, 환형 큐, 링크드 큐가 있습니다. 선형 큐는 일반적인 그냥 1차원 배열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먼저 들어간 것이 먼저 나오죠. 그럼 먼저 나오려면 어떻게 되죠? 데이터를 쉬프트 시켜야 되죠. 이게 이제 오버헤드가 많이 발생하는 구조죠. 환형 큐는 포인트가 양 종단 간에 이렇게 또 연결되어 있는 게 환형 큐입니다. 링크드 큐는 각 데이터 부마다 연결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덱은 양방향 입출이 가능한 구조고 여기에서 키워드는 스크롤과 셀프입니다. 스크롤은 입력을 원래 양방향이 입출이 가능한 게 덱인데 특별히 입력 부분을 한쪽으로 제한한 것을 스크롤이라고 부르고요. 출력을 한쪽으로 제한한 것을 셀프라고 부릅니다. 연결 리스트입니다. 연결 리스트에서는 단순 연결, 이중 연결, 환형 연결 뭐 이름만 들어보면 아시는 구조죠. 그러니까 연결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공간과 한 개의 포인트 공간. 자, 이게 단순 연결 리스트예요. 이중 연결 리스트는 한 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오갈 수 있도록 두 개의 포인트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두 개의 포인트 공간을 갖고 있다는 거죠. 환형은 양 종단 간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환형이라고 합니다. 자, 비선형 구조입니다. 비선형 구조는 트리는 이진 트리와 그 다음에 일반 트리가 있다고 그랬죠. 이진 트리에서 이진 트리 일종이지만
조금 더 기능을 부과한 것이 힙입니다. 이진 트리는 여기서 이진이라는 뜻에서 알수 있다시피 자식 노드가 두 개인 트리고요. 힙은 이진 트리 일종이고 맥스윗과 미닙입니다. 즉, 전체 데이터에서 루트 레벨에 가장 큰 값이 가면 맥스윗, 가장 작은 값이 가면 미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는 유형 그래프와 무형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그래프에서는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이 있고 플로이드 벨만 포드가 있고요. 유형이란 것은 방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방향이 있다. 무형은 방향이 없는 그래프라는 거죠. 그래서 다이스트라 플로이드 벨만 포드는 유형 그래프라고 꼭 기억을 하시고요. 무형 그래프로 대표적인 건 프림 알고리즘과 크로스칼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어도 이 다섯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 그래프에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은 욕심쟁이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정점으로부터 가장 비용이 적게 든 노드, 가장 짧은 노드를 선택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욕심쟁이 알고리즘이라고 그러고,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플로이드 알고리즘의 특징은, 2차원 배열, 즉 행렬 구조에 해당되는 배열을 이용해서 최소 관선을 계속 찾아나가는 방법이고요. 벨만 포드 알고리즘은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은 음수 간선 노드가 즉 가중치가 음수인 것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처리하기 위한 게 이제 벨만 포드 알고리즘인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만 먼저 이번 시간에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이 그래프를 제대로 따로따로 공부할 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무형 그래프에서 프림 알고리즘과 크로스칼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유형은 방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정점으로부터 이렇게 방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향이 있죠. 화살표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가야 되는 루트가 있어요. 그렇지만 무형 그래프는 정점으로부터 방향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향이 없어요. 없다 보면 프림은 이미 정점을 하나를 선택해서 간선의 가중치가 작은 것들을 이어나가면 프림이고요. 크루스칼은 이미 정점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가장 가중치가 작은 간선을 선택해 나가는 게 크루스칼 알고리즘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자료구조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기술적 공부를 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자료구조 전체에 대해서 빅픽처를 그려본 시간이고, 끝으로 우리 그래프 알고리즘에서 또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A스타 알고리즘이라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같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이것도 최단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요렇게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이제 자세한 것들은 이제 따로따로 하나씩 공부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